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8월 22일, 23일이죠. 23일 업로드된 이번 주 데스티니 소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에 이제 데스티니 디스코드에 공개된 내용이 있었어요. 경이 직방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만 딱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죠. 메아리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메아리의 그 시네마틱 영상을 하나씩 그 유튜브에 업로드 했죠. 근데 얘네들이 이거 올리고 나서 패닉 상태여서 그 다음에 안 올렸어. 근데 이번에 그 새로운 시네마틱 있죠. 그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인게임 시네마틱입니다. 예, 요거까지 해서 이걸 뭐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별로 볼 게 없어요. 자, 지정 이벤트가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이라고 보기엔 좀 뭐하고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야. 그리고 이제 바로 에피소드 메아리 3막이 시작되죠. 자, 아무튼 지금 끝날 때 다 됐으니까 빨리 이제 얻으라는 소리예요. 뭐 지점 업적 및 칭호 완료, 칭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완료하시고, 지점 유품은 최대 3개까지 하는데 이번 지점 유품 자체의 색깔이 졸라 구립니다. 그래서 이걸 뭘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자, 다음 막 에피소드 메아리 3막에 새로운 유물 특성입니다. 유물 특성이 한 줄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 자동소총이랑 충전 완료 개조 부품의 에너지 비용 절감, 지속 타격, 자동소총으로 전투원에게 지속비를 주면 자신에게 피해 저항이 부여된다. 이거 살기 좋겠죠. 조준 지원 자동 장전기, 자동소총 장착 중에 전투원을 처치하면 장착된 무기가 재장된다고 일시적으로 무기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포위되어 있는 동안 결정타를 기록하면 진척도가 추가로 증가한다고 해요. 자, 아무튼 장착 중에 전투원을 처치하면 이니까 자동소총을 돌고 능력으로 처치해도 되려나? 자,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고, 충격과 공포, 전기 또는 프리즘 하위 직업을 장착하고 증폭 상태로 전기 결정타를 기록하면 번개를 소환하여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고 충격을 줍니다.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증폭 상대를 전기 결정타를 기록하면은 뭐 저런 거 비슷하게, 그 천둥이랑 비슷하게 뭔가 번개가 칠 건가 봐. 자, 한번 들었습니다. 3막에는 이번에 이제 에피소드 메아리의 마지막 무기 3개가 추가됩니다. 시즌 무기는 2개에다가 서광의 시즌은 딱 1개예요. 자, 속사 태양 기관총입니다. 이번에 나온 건데 괜찮은 특성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망의 암살자랑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조준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죠? 보스 딜에 충분히 괜찮다는 소리예요. 원래 지금 속사 기관총 중에 보스 딜에 딱 알맞다는 특성이 붙어 있는 거는 이거랑 그 다음에 옛날에 나온 그 시공 기관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지? 발포화 망각 선형 영업수총 아니었나? 아무튼 그거 있잖아. 아, 복구풍 무모한 행위. 그거 세 개가 유일하게 이제 보스딜을 할 수 있는 특성이 붙어 있는 거였거든요. 아, 물론 이번 그 최후 형체에 나온 공격적 프레임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속사보단 좀 낮을 거긴 해. 모르겠어요. 믿기어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랬고, 이번에 태양 속성으로 이제 속사 프레임이 괜찮은 보스 딜 용이 하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적 수총인데, 공허 추적 수총은 여태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가지 뭐 이것저것 이상한 게 있긴 해요. 뭐 격퇴번 팀대의 불안전 탄약도 있긴 하고, 어차피 추적 수총이 잡졸잡졸 욕이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순교자 영징 다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동 프레임 유탄 발사기 최초예요. 맨 처음에 데스티니2에서 맨 처음으로 나온 파동 프레임 유탄 발사기입니다. 그때는 파동 프레임 유탄 발사기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주목받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백열이 붙어있다. 물론 파동 프레임에 백열 붙어있는 거 있지 않았나? 모르겠어. 아무튼 백열 붙어 있으니까 빵빵 터져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선망의 암살자도 있어요. 자장점도 있고. 미쳤죠? 폭파 전문가 있죠? 미쳤죠? 아무튼 이건 진짜 좋은 총기입니다.
물론 산막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얻을 순 없습니다, 여러분. 좀 진행을 하셔야 얻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아직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그래. 2막에서 나온 거 보면 완벽한 역설도 거의 2막 2주차까지 했어야 나왔으니까. 1주차에는 요게 나왔고 시즌 무기가, 그리고 이제 2주차 정도 됐어야 이게 나와가지고 파밍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데스티니 2 팀 업데이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데스티니 2 팀 디스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월요일에 공유한 정보입니다. 이미 월요일에 업로드 돼 있었습니다. 저도 보긴 봤는데, 업로드 돼 있었는데 뭐냐면은 조율입니다. 경이 직방을 1번 칼럼, 2번 칼럼, 뭔지 알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을 이제 조율할 수 있게 선택을 하는 모양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개발 단계의 빌드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르게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 단계, 요 이름도 이렇게 돼 있잖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게 무조건 나오진 않겠죠. 50% 되겠지. 자, 그리고 제스티니 이용 금지동은 제한 정책 업데이트 해가지고 매크로에 관련된 것 제한 정책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뭐 아무도 관심 없겠죠? 아니 뭐 제대로 이용했으면 관심 없어야지. 그지? 뭐 팔로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든 말든. 알려진 문제상 플레이어가 PVP 라운드 사이에 장비를 변경할 때 교체 불가 조정 옵션 기능이 일관되게 작동합니다. 일관되지 않게 작동합니다. 지전 방어구 세트의 일부 장식을 잠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명화 등 막 요런 게 있습니다. 쓸데없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무기 새로운 거 나오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쓸모없는 내용이고, 아무튼 요게 제일 중요하고 언제 업데이트 될지 모른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